이 물결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서 원형 로고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타입툴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형태를 한번 같이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타입툴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타입툴을 길게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타입툴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맨첫 번째 허리젠탈 타입툴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글씨를 쓸 수가 있고요. 엔터를 치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나 폰트 또 색상 이런 것들은 이 상단에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우측에 보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폰트를 골라주실 수 있고 폰트 스타일 얇게 굵게 지정을 할수 있고요. 글자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간은 보통 디자인할 때 마이너스로 좀 좁혀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글자 색상도 여기서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연습한 것은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도형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 툴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일립스 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쉐입과 패스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쉐입은 이렇게 바로 색상을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도구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색상에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쉐입이 아니고 패스로 골라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따라서 글자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원을 이렇게 크게 Shift 눌러주시면서 정원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타입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적으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물결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서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용법 기억나시죠? 컨트롤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스와치에서 그냥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오른쪽 프로퍼티스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원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씨는 다 썼는데 여기 이 S가 시작하는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와서 타입툴 옆에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시작하는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되시죠? 이 화살표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모양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예시처럼 안쪽으로 서 있는 형태의 글씨를 써 주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어서 글자를 적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글씨가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원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엘립스 툴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서 있을 위치를 생각해서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Shift 이용해서 정원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적는 방법은 동일이에요. 타입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 적은 후에는 Ctrl Enter를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화살표를 원의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은 글씨가 안쪽으로 서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 안쪽 이렇게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걸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안쪽으로 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앞쪽 화살표 이용해서 시작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 일립스 툴을 이용해서 이 글자 뒤에다가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로고 작업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해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는 방법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형 로고 만드는 방법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